자네 게임 하나 하지 않겠나? 게임은 아주 간단하단데. 이 상자 안에 5억 원의 보석이 들어있는데, 당신이 이 상자를 열수 있다면 그 안에 보석은 당신 것이 된다는. 하지만 이 상자는 아주 튼튼한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맨손으로 여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상자 옆에 있는 도끼 같은 아이템은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도끼만으로는 열수 있다고 난 장담 못해. 어떤가? 도전하고 싶다면 10만 원을 내려. 제한 시간도 없다네. 편하게 할수 있어. 10만 원? 좀 비싸긴 한데, 내가 10만 원만 내고 열기만 한다면 내가 손해볼 것도 한선 없잖아. 아! 할아버지, 그럼 저 할래요! 좋아, 좋아. 사실 10만 원을 낸다고 해도 이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상금에 다다르기까지 난관이 몇 가지, 아니 수십 가지 매우 많단다. 하지만 50만 원만 낸다면 이 상금 바로 앞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해주지. 어떤가? 네? 상금을 바로 준다는 말인가요? 물론, 물론, 그렇지. 이 상금 앞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라니까, 어떤가? 이 할아버지 완전 멍청이 아니야? 아, 네, 그럼 바로 해야죠. 아, 자, 여기 50만 원이요. 그래. 자, 돈은 잘 받았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겠다네. 어이, 이거 진짜잖아? 난 이제 부자야! 진짜 이렇게 큰 상품이 있을지 몰랐어! 중학교 때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얘들아, 일어 좀 봐. 너무 아파. 너 그만 때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미안해. 나 보면 볼수록 재수 없어, 너 진짜. 야, 너 머리는 뭐 풍선 머리니? 응? 어, 잘근잘근 씹어줘? 얘들아, 내가 미안해. 못생긴 게야 말이야. 아주 뭐 염색이 나고 다니고 말이야. 그래 말이야. 어디 지금 학교에서 핑크색 머리를 하고 있어. 기분 나빠, 이 자식. 핑크색이? 이 집애가 뭐 해보자 이거야?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때려주겠어. 아, 냄새나. 머리 주근깜. 아유, 이 기집애. 아유. 재수 없어. 에이, 자리로 가자. 아유. 아, 그래. 아유. 저기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아, 그래도 같은 반인 내가 있잖아. 난네 편이야. 힘내. 고마워. 하지만 단지라는 같은 반의 여자아이 덕분에 차단할 정도로 괴롭지는 않았다. 자, 모두 박수!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구나, 단지. 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역시 우리 단지야.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진짜 단지야. 진짜 부럽다. 이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니야. 단지는 얼굴도 예쁘고 성적도 좋고 게다가 집도 잘 살아서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아, 역시 우리 단지라니까. 우리 반의 아이돌이야, 아이돌. 맞아. 우리 반에서 가장 잘 나가지.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반 아이들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는 왠지 반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아, 야, 얘는 진짜 보면 볼수록 더럽지 않니? 기분 나빠졌어 또. 야, 너 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니? 응? 피부 색깔은 왜 파란색이야? 파란색은 기분 나쁘게 생겨. 미안해. 야, 너 태닝하면 청록색 되는 거야? 아우 더러워. 청금색 같이 더러워. 미안해 얘들아. 아이, 가자. 아이, 기분 나빠. 아, 늑대야. 애들이 왜 이렇게 널 무시하는 걸까? 아, 진짜 힘내. 고마워. 야, 단지야 뭐해? 빨리 와. 아, 알았어. 늑대야, 친구들이 불러서 가는데 항상 난 네 편인 거 알지? 단지만은 나에게 가끔 말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나와 달리 친구들이 많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는 못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단지가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 단지가 갑자기 전학 가게 되었다. 여태까지 단지가 있어서 괴롭지 않았지만 이젠 그녀가 없으니 걱정이 되었다. 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난 이대로면 죽고 말 거야. 늑대야. 내가 그동안 널 너무 못세게 굴었지? 미안해. 어? 어, 맞아 맞아 늑대야. 그동안 우리가 미안해 너무 못살게 굴었지.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저 정말? 하지만 단지가 전학 가고 나자 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아마 단지가 모두들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어른이 된 지금도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다. 여기가 약속 장소였는데, 아니, 저쪽인가? 일어났어? 어이 친구야. 늦게 병문 안 와서 미안하다. 아, 괜찮아. 아, 나도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아, 뺑소니를 당한 것 같아. 뺑소니? 범인 얼굴은 봤어? 아, 갑자기 달려와서 못 봤지. 그래? 그렇군. 아, 너도 조심해라. 사고 당하는 거 진짜 한순간이더라. 그래, 난 이제 돌아갈게. 다음엔 진짜로 병문안 올 테니까. 그래, 고마워. 아휴, 정말 좋은 친구야. 아휴, 그래도 덜 다쳐도 다행이지. 그래, 그래, 우리 예쁜 딸. 이제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네. 학교 잘 다녀와. 네, 엄마.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뀐 담임선생님이 엄청 상냥해. 그래?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네. 이따가 보자 우리 딸. 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예, 어머님. 저희 2학년 2반 담임선생님입니다. 단지 아이에 대해서 왜 숨기셨습니까? 아, 뭘요?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어머님. 단지가 사실은 여자아이처럼 지냈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자아이라던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아요 선생님. 사실 우리 단지가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가 기형으로 태어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소꿉장난 같은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단지를 여자아이로 키우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머님, 단지는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생식기의 혹 같은 게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여자아이가 아니라 훌륭한 남자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아이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한번 병원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요. 오, 그렇죠?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 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후, 수술하면 괜찮아지겠지? 훌륭한 담임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 5탄. 좋아요 5,000개가 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탄 바로 해석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상해 보이는 할아버지는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죠. 절대 열지 못하는 상자를 열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게임을 시작하였고 남자는 쉽게 상금을 얻게 되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곳은 절대 열 수 없는 상자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평생 나갈 수 없게 되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 소녀. 항상 괴롭힘을 당하지만 반에서의 중심 단지가 항상 위로와 격려를 해준 덕분에 소녀는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지는 전학 가게 되었고 그 후 소녀는 친구들과 놀랍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따를 주도하고 괴롭히라고 시킨 건 단지였기 때문에 전학을 간 후 다른 친구들이 소녀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속 장사에 가는 한 남자. 하지만 뺑소니를 당하게 되고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친구는 병문안을 오자마자 범인 얼굴 봤어?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친구는 남자를 죽이기 위해 살해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자신의 얼굴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거기가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의도적으로 벗겨보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담임은 여아를 성폭행하려다가 그곳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다른 여학생들도 많이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마저 성폭행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6탄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6,000개가 넘을 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7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